오늘은 제가 금정역에 왔어요. 금정역. 선생님 뭘 할 거냐면은 맛있는 걸 먹어보려고요. 현교랑 같이 있는데 현교가 오늘 맛있는 데를 데려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먹을 겁니다. 샬롬. 뭐 먹는 거지 우리가? 인조동 껍데기. 껍데기. 아 지금 핫하죠? 그 SNS에 지금 인스타그램과 뭐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아무튼 먹으러 갑니다. 오늘 현규가 맛있는 거 대접해 준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올게요. 음식점 도착했어요. 바로 앞에 있네요.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는 가게 얇아가지고 사장님 껍데기는 맛있다. 아니 근데 좀 이게 나가면은 여러분 오늘은 결정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 영상만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배가 아주 고파질 거예요. 그냥 제가 맛있게 먹고 자 호박 잡아주시고요. 김치까지 이번에 이게 항정 껍데기, 항정 껍데기. 네? 아니요? 명이나물 저 먹을 건데요? 항정 껍데기만 먹어볼 겁니다. 명이나물이랑 명이나물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위에는 항정살이 밑에 껍데기 같은 건데 맛있네. 제가 원래 껍데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장교랑 저랑 진짜 같이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거든. 따로 찍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현장 껍데기. 제 인생 걱정 마다 아닌 뭐라고요? 번도 안 사는 얘기 듣고 오빠 속촉이요. 오빠 속촉. 밥도 먹을까요? 알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기분이 못되고 다 깨졌다.
경찰 내부에서 이성 촬영하는 얘네들 눈 뚫고 파워 선택이 하거든요. 이놈의 결과 또 풀어 잡아도 아무래도 저는 먹방은 못할 것 같아요. 벌써 배가 조금씩 차네요. 추가로 두 개를 더 시켰는데 계속 배가 차네요. 진홍이를 이렇게 한번 대접해 줬어야 되는데. 아 드디어 홍겹살이 보였어. 연유나무를 쌓아가지고 홍겹살에 연유나무를 뜨거 이것도 있는 맛이야. 근데 여기가 껍데기집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쫄깃쫄깃하네. 고기들이 늦게 부르는데 쫄깃쫄깃하네. 이것들이 제일 맛있다는데. 이것도 어디라고?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두운 냄새.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순대 페이스. 자 마지막 고등 쌈. 이것이 바로 꼬들살입니까? 꼬들살. 그 돼지의 부위 중에 가장 꼬들꼬들하다. 그래서 꼬들살입니다.